안녕하세요, 이썹입니다. 오늘은 새로 구입한 렌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서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지금 저도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정말 덥네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제가 촬영하는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소니의 알파7 마크2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 찍고 있는 카메라가 소니의 A6300이라는 크롭 센서를 사용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번에 새로운 렌즈를 구입했느냐?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소니의 알파7 마크2는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 거의 99% 제가 사진 찍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일명 사무식이라고 불리는 35mm 조리개값은 f1.4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렌즈는 소니의 풀프레임을 대응한 것이 아니라 소니의 DSLR, DSLT에 대응되는 A마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소니 카메라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작은 컨버터를 이용하면 굳이 소니 렌즈가 아니더라도 캐논 렌즈 혹은 시그마 렌즈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소니 카메라가 인기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바디는 소니 거를 사용하면서 렌즈는 캐논 렌즈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아요. 하지만 미러리스의 장점이라면 이렇게 가벼운 무게가 장점인데 DSLR에 대응되는 렌즈를 사용해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론 타사의 풀프레임 센서를 사용하는 DSLR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이 사무식을 사용해보니까 화질이나 사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사진을 찍을 때 오토포커스도 뭐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저는 완전 전문적이지는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유튜브로 영상을 찍으면서 사무식과 이렇게 컨버터를 물려서 영상을 찍어보니까 AF, 즉 오토포커스가 굉장히 안 좋아요.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오토포커스가 안 좋아요. 게다가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조금이라도 짐을 줄여보자 이렇게 삼양에서 새로 나온 35mm의 f2.8 렌즈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 칼자이스 35mm f2.8과 성능이 거의 유사해요. 조금 뭐 다르긴 하지만 성능은 거의 유사하면서도 가격은 거의 반값인 약 32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요거를 열어보면 이렇게 뭐 설명서가 있어요. 사용설명서, 정품 등록하고 사은품을 받으래요. 뭐를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챙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보면 이렇게 렌즈통이 있어요. 렌즈통 굉장히 작습니다. 요거를 또 이렇게 싹 열어보면 와 렌즈 진짜 작다. 와 렌즈 진짜 작아요. 보이죠? 여기는 이제 뚜껑을 이렇게 뗄 수도 있고, 요거는 렌즈 후드라고 해요. 렌즈 후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요 렌즈랑 바꿔서 끼워 볼게요. 요거를 탁 빼고, 아 일단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요게 35mm의 f1.4 그리고 요게 35mm의 f2.8 굉장히 작죠? 물론 성능은 얘가 훨씬 더 좋겠지만 무게와 화질을 비교했을 때 요 렌즈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와 진짜 작다. 렌즈 엄청 작죠? 와 미쳤다. 와 진짜 작아. 바디캡 수준으로 굉장히 작아요. 바디캡이라고 한다면 렌즈를 사용하지 않을 때 여기 앞에 끼워서 먼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되게 작아요. 물론 바디캡이 훨씬 더 작긴 하지만 바디캡이라고 할 만큼 렌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이 렌즈가 단점이라면 최소 초점 길이가 좀 길다는 것, 그리고 단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조리개값이 f2.8로 좀 크다는 점이 있죠. 그것을 제외하고는 크기나 얇기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렌즈입니다. 화질도 게다가 단렌즈이기 때문에 좋아요. 개인적으로 DSLR이나 미러리스를 처음 구입한다면 저처럼 이렇게 35mm대의 단렌즈를 하나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크롭바디에서는 20mm대가 좀 적당하긴 해요. 아마 미러리스나 DSLR을 구입하면서 다른 분들이 올리는 사진을 보고 나는 왜 저렇게 사진이 나오지 않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저처럼 단렌즈를 구입해서 사진을 찍어보시면 와 나도 이런 사진을 얻을 수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바로 달렌즈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캐논의 급난후기와 우려먹는 사골 센서, 특히 영상에서는 소니와 캐논과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OD 마크4로 사진을 전문적으로 찍거나 80D처럼 회전이 가능한 LCD 혹은 DSLR의 감성을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화질도 좋고 성능도 좋은 이런 소니 카메라로 넘어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캐논 카메라가 아니라 소니 카메라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와, 물론 이러한 소니 카메라에서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소니 카메라를 오래 쓴 유저로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